안녕하세요 여러분, 웬티비 좋은조끼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생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는 이렇게 열면 상자도 돼요. 이거를 돌면 이렇게 상자도 돼요. 그리고 이거 다시 이렇게 사이 안으로 넣어주면 다시 트리가 되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상자입니다. 접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생긴 트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일반 15cm, 15cm 초록색 단면으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눈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가도록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을 그려줄게요. 으로도 한번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도 한번 더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새로 대각선을 다 접었으면 이걸 그대로 장성 접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 만나도록 이렇게. 근데 여기 뭐 살짝 표시만 해주세요. 굳이 다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만 해줍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4개 표시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표시선까지 닿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근데 이때도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여기 이 사이 날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여기 밑바닥이 상자가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제가 그럼 이렇게 네모난 상자 모양이 됐어요. 여기 안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가 밑바닥이 될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여기까지 닿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근데 이때도 표시만 살짝 해주세요. 여기도 살짝만 표시를 해주고요. 다 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트리 모양, 이렇게 좀 복잡한 모양의 점선이 완성됐는데요.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잡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 접을 거예요. 뒤에도 표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표시선을 이렇게만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어줄게요. 잘 보시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하시면입니다. 펼치지 마시고 다시 반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이 읽을 닿도록 이렇게 또 적어주세요. 뒤집어서 펼쳐주시고 한번 더 적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뒤집어서 여기도 이렇게 맞춰 적어줍니다.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모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놔주세요. 여기도 여기도 그거를 넣어주고 이렇게 어이구 여기가 빠졌네. 자, 그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상자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